총선 열기는 뜨거워지는데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. 유세라도 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 후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한 후보의 유세 현장. 목소리를 높여 지지를 호소해도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외엔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. 선 관심은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글쎄요. 안 해봤어요. 인파가 몰리는 곳마다 찾아가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. 유권자를 향해 손을 흔들어도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혀도 한 명 한 명 손잡으며 명함을 돌려도 무안할 정도로 외면당하기도 합니다.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아세요? 잘 몰라요. 그럼 사전투표 날짜도 혹시 알아요? 아니요, 몰라요. 오히려 시끄럽다고 신고까지 합니다.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충북경찰에 접수된 유세 차량 관련 소음신고만 70여 건에 이릅니다. 선거운동 막 요란하게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렇고. 계속 들리고. 경선 비용이 추가되고 물가까지 올라 법정 선거 비용을 맞추느라 좀 더 관심을 끌 선거운동을 기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좀 그 선거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. 선거 때마다 무관심이 거론되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공천 파행에 뚜렷한 쟁점도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멀어져 있습니다.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. 무관심 속에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